이제 영등포을에 출정하시는 변호사님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겁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사람이 뭐 빵으로도 살지만 사람이 기계도 있어야 되고 결기도 있어야 되고 정의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갈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냐 이야기. 그 빵만 갖고 살면 그게 짐승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야기.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산업화의 긴 역정을 걸어왔는데 근래 우리 사회는 보면은 너무나 비겁함이 창궐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자체들이 그냥 비겁함의 상징처럼 그렇게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럼 대통령 안 되면 뭐 하냐 이야기죠. 대통령 제가 두 뭐. 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이랑 최재형님하고 아니, 아니요. 지금 조사님하고 우리 박사님, 그렇습니까? 왜이 말을 하고 싶냐면은 두 분은 건전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의 수입을 전다 버려가지고 가정을 먹여 살리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이 사회 공공의 이익, 우리 구성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은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한그 사람은 동물의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두 분은 진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거 보지 못한다 희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만큼 고귀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끝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힘이 되긴 합니다. 오늘도 두 분을 오늘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힘이 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두 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주라. 왜냐? 이 나라의 금사라기 같은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 보호해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자꾸 금사라기 같은 사람을 내하고 의견이 틀린다고 자꾸 없애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다. 절대 그런 운은 우리가 범하지 말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래 살아야 됩니다. 목표가 같으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가지고 통합을 하면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 투쟁은 목표를 향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연습 삼아 하시면은 크게 성공하셔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대대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네. 희생이나 헌신이나 뭐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는 너무나 저뭐 저희들한테 부담스럽고 예. 사실 뭐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우리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내가 늘 빈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한 사람도 많고 정말 수천 몇 명의 그런 이공학을 한 사람들 사회과학을 한 사람 자연과학을 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게 좀더 깨우치고 계몽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이렇게 헌신해 줬으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희생이나 헌신이나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서 살다가 잠시 살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긴 시간으로 예.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손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은 훗날 분명히 할아버지 함께 물을 날이 있을 거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때 뭘 했습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조재현 씨도 이 방송을 보시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저보다 연배가 한 4, 5년 정도 위니까 이제 되게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생 정도 됐을 겁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예. 그럼 반드시 다음에 검색을 해 가지고 할아버지 성함 궁금하니까 사람은. 예. 그 예를 들면 가끔 가다 구글 네이버에 뭐 그런 뉴스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키워드 해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신문의 토막 기사를 같은가,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한때의 그 영화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세세손손 그 오명이란 것을 남겨서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오늘 방송을 혹시 최재형 캠프라든지 윤석열 캠프 같은 데서 계신 분이 들으시면은, 아니면 본인들이 들으시거나 사모님이 좀 들으시게 되면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리라는 것은 대단히 한시적이고 그냥 잠시 그냥 떠오르는 안개와 같은 거죠. 그 사람이 걸었던 길에 대해서 남겼던 오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냥 영원히 남고 이젠 잊혀질 권리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올바름을 추구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딴 사람이 그 사람 생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음에 할아버지 할지가 뭐 하셨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손자 손녀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귀한 나라, 해방전국 이후에 그 좌우의 그 격돌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겪고, 그냥 천재 이루로 그냥 그렇게 미국이 제공한 시장, 일본이 제공했던 기술, 그 다음에 행운,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이 복합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 소위 우리 전체의 삶의 그런 기조이자 밥통 자체를 그렇게 단시간 내에 부수니,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입을 다물고 살겠느냐. 친구들이 다 입을 다물고 그냥 골프치기에 급급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친구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그 사람 선택이니까 뭐라 할게 없지만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자기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슈아 님도 내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네, 진짜 절절한 말씀이시죠. 조슈아 님한 말씀 하실랍니까? 네, 아이고, 저 시간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예,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 하시죠. 저는요, 그냥 좀 약간 마무리가 된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승리의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실.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또뭐 무섭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무섭지 않느냐? 첫째는 이 일은 제가 재밌어서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직접 해결하는 이런 게 그냥 재밌었습니다. 이게 저의 뭐 특별히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도 있고요. 능력이라기보다 이런 어떤 취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수록 더 재미있어요. 더 흥분이 되고, 야, 이렇게 막혀 있구나. 요거는 그러면 요렇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저렇게 뭐 되는구나. 이런 걸 보시고, 뭐 국민 여러분들도 각자 너무, 너무 힘이 없고, 뭐,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시대이지만, 자기가 잘하는 걸또잘 찾아서, 뭐, 꾸준히 또 하다 보면은, 또 즐겁게, 재미있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것들이, 좋은 소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무섭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서운 거는 국민들이 함께 하셔서 또 이제 괜찮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을 얘기하면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갑자기 누가 나를 고발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 사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국가의 막강한 선관이라는 기관이 이렇게까지 막강한 권력 기관인지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그냥 표나 세는 그런 기관인 줄 알았거든요. 정치인들도 벌벌 떠는 이런 기관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이 말이 도대체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들어보면 아 이건 명예훼손, 뭐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엄청난 이건 사건이지. 고소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뭐 일부 뭐 베개 하나, 베개 둘 정도는 그 근거를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 참고만 하고요. 제가 직접 등거들 다 찾습니다. 찾아서 제가 자신 있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누가 봐도 통계가 맞고 누가 봐도 증거가 맞고 누가 봐도 인쇄가 맞고 다 맞는데 맞는 얘기를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데 겁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겁이 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 없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제가 용감하다는 생각이 잘안 듭니다. 아니 이게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는 게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용감해 보인다, 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뭐 진정성이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대로 말을 한 거니까 딱히 저는 진정성이 있게 일부러 얘기를 하려는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한성전 TV나 공병호 TV나 여러 가지 뭐 미디어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뭐 박지원 변호사님도 다른 많은 민경욱 TV도 있습니다만 많은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채널 보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 지성인 그리고 정말 마음이 영원히 맑은 사람들, 그리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 저분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다 되셨다, 이미. 함께 가시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정선거도 밝혀내고,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비리들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또 밝혀내면서, 아까 우리 전그 위원장님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아내와 나의 가정들이다. 그리고 저도 나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살아갈 세대들을 보고 부정선거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게 사실 첫 출발이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을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부정선거는 이미 다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어떻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광고를 한두 개 드리면은 이제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이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재검표를 하면서 가짜 투표지를 세는데 뭐 때로는 23시간도 세고 이렇게 그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용어로. 그걸 삽질이라고 하죠. 그 삽질 같은 걸 하지 말고 이제 어제 정말 그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의 장발적 사고가 발의돼가 했던 그냥 뭐 몇만 원 들여가지고 저울 사고 게이지 사고 이렇게 하면은 한 많이 걸리면 한 10분 뭐 아주 많이든 걸리면 한뭐 30분 그렇게 그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가짜 투표지와 위조 투표지를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같으면 단박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아 TV를 방문해 보시도 방송 내용이 전편이 나와 있고 또 공병호 TV를 방문해 보시도 나와 있으니까 또 잘라서 나와 있고 2시간 풀 버전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애국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 이렇게 쉽게 가짜 투표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왜 대법관은 저렇게 거부하실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삽질하는 것일까? 왜 126건은 계속해서 미루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한성전님 같은 경우는 공명선거 한성전 TV, 그 다음에 또 조슈아님 같은 경우는 바실리아 TV, 저는 뭐 여러분이 보시는 공병호 TV, 이렇게 구독도 해두시고 또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과 진실이 나의 인생 길의 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면은 패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긴 게임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4.15 총선위의 선거 데이터를, 그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선거 데이터가, 그 통계 분석은, 당신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은 이긴 게임을 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방송을 하지만 그 부정선거에 관여된 기획자들과 실행자들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20수도 볼 거란 말이죠. 얼마나 가슴 조이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300만 표 이상 정도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4.15 총선이 됐을 때는 당일 투표지하고 사전 투표지를 거의 100%나 80%를 전체 다 갈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예, 어떻게 숨기고 어디로 도망을 갈 맞습니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전투표율이 총그 투표수의 10%가 넘었으니까 사실은 총 투표수의 10%가 그 사전투표 부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게임을 하는 것이고 이긴 쪽에 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만 양식 있고 지혜가 있으면은 야당의 유력 후보들도 예, 이 게임에 이기는 쪽에 서셔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자손들에게 당당함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늙지 않게 그렇게 그 소위 승리하는 열차에 탑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